야, 이거는 와,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예술이다. 근데 이 성당도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로운데 여기도 하나에 되게 숨어있는 되게 재미있는 약이 있어요. 뭔데? 이 건물 하나 보세요. 여기 오텔 카테달 있죠? 어. 저기 오른쪽에 박혀있는 그거 보이세요? 어, 그러네. 뭐예요? 저는 총알이에요. 총알이야? 대포네, 완전히? 네. 총알이 왜 이렇게 거의 미사일 같은데? 약간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 1870년대 이제 프로이슨 군들이 들어왔을 아, 때 프로이슨 군대. 여기서 이제 전투하다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바뀌어져 있을 때. 저기 지금 아직까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저게 실제 실제로 이제 전투했을 때 실제 미사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 무기가 지금처럼 약간 현대화되지 않았으니까 아, 이게 네. 사이즈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랑 다른 거지. 그쵸. 아, 근데 멋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박혀져 있어서. 저 수원 화성가도 막 총알 자국 많아요. 네, 맞아요. 6.25 때. 어, 남대문이 그래요? 있는 거. 화성에 있는 남대문 있는 거, 그건 그대로 쭉. 아, 140m. 화성에 있는 남대문 있는 거, 그건 그대로 쭉. 아, 140m야. 생각보다 챕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 고종이었어요. 고종? 지금 지복제 새로 공개돼가지고. 근데... 도자기도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 맨 처음에 일본이 만들었던 도자기는 다 조선. 맞아, 맞아, 맞아. 있는 남대문 거 그건 그대로. 아, 140m야. 한국사 감사할 생각 없이. 아니, 거기 또 방송문인 거 같이 하죠. 근데 이것도 그런데 멜린 가면은 홀라찬이라는 성당이 어. 있어요. 홀라찬은 그 뭐라고 하지? 비어있는 이? 어. 겉모습만 남아있는 어. 거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거 이제 성당인데 복탄을 2차 대전때 이제 복탄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성당 안쪽이 다 아, 비었구나. 네, 다 그래서 이제 비에 비유를 한다고? 맞아요. 근데 겉모습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어서 홀라찬이라는 그런 성당이 있어요.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 약간 인지치아 같은 그런 거구나. 그렇지만 진짜 안되나 내가 설마 그 얘기 할지 몰랐는데 나는 맞는 얘기 하지. 설마 정말 거든요, 진짜. 우리 멜링카를 아마 구경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되게 종교 힘이 진짜 엄청 셌나 봐, 이런 게. 와. 나는 그냥 대성나 익숙해서. 그래? 이런 거 뭐, 이 정도면. 그치, 뭐. 유럽 분들이 보면 아니, 근데 저, 성당 멀다 네. 느낌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 보면 느낌 없는 거. 아,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닌데. 저희 사진 찍을까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얼굴까지 나오게 하려면. 그래야죠. 어. 저기 우리 아래서 위로 찍자. 은지. 아래서 위로? 야, 근데 얼굴이 안 나오네. 이 위대한 건축물을 담으려는데 얼굴은 뭐 사실 중요하진 않아. 내가 그냥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얼굴은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 아. 우리 다 들어오긴 들어왔어. 그건 얼굴은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 아. 하나, 둘, 셋.